7월 8일 토요일, 불타는 토요일, 신기은의 참 좋은 사람들, 전무 및 회원 노래자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진행을 맡은 사회자 겸 회원인 박혜문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참 좋은 신기하게 참 좋은 사람들의 리더이신 리더님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넣어주십시오. 리더님께 박수! 자, 우리 저 밴드의 인사 저 처음 뵙은 있습니까? 저 처음 뵙은 네, 그리고 또 생기네요. 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밴드에 제 인사법이 있습니다. 자, 이쪽부터 하나씩 깎고 자, 저쪽에 우리 저쪽에 깎고 자, 이쪽에 깎고 깎고 이쪽에 깎고 자, 다시 깎고 깎고 네,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신기연의 참 좋은 사람들 리드를 하고 있는 신기연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신기한 천도사님들 정모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2017년도 이 무더운 날씨에 정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바쁘신 분들께 불과하고 저 멀리 서울에서 이선정 회원님을 비롯해서 저 멀리 전북 저 정미경 우리 회원님께서 여기도 멀리서 이렇게 정모에 참석해 주신 점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 우리 회원님들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민을 하다 보면은 이 정모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1차로 밥 먹고 2차에 노래방에서 끝나면은 술을 하게 돼요. 인원 관념 없이. 그런데 어떤 모임을 행사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리더로서는 최고가 뭡니까? 인원이거든요. 인원이 그나마 몇 명을 50명 기준으로 행사를 하겠다 하면은 리더는 70명이나 80명 정도의 회원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일날 보게 되면은 많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오늘 한 50명 이상이 오기로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게 겁이 나요 지금. 그래서 많이 캔슬도 많이 나고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참석하시는 우리 회원님들만큼이라도 우리 남친의 시간까지 즐겁게 멋지게 해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 신기한에 참 좋은 사람들 횟수는 쫙 됐어요. 됐는데 앞으로 지금처럼 늘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더 지켜봐 주십시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하반기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공동 리더님들을 지금 많이 구성하셨는데요. 그분들을 다시 저와 재정리를 해서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하반기 때 구성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 지금 계속 오시고 있는 분도 계셔요. 지금 2부에는 우리가 또 오늘 컨셉을 그냥 우리가 회원 노래 자랑으로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끼 많이 계셔요. 그래서 끼도 한번 발휘도 하시고요. 몇 분 초대가수님도 오셨어요. 바쁘신데도 이분의 타이틀곡도 들어보시고 즐거운 시간 마치기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참 좋은 사람들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항상 참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가신 리더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리더님 다 말씀해버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통 저 리드님이 예전에 한 100만 불로 의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뭐 믿기나 말거나.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오늘도 많이 와야 되지만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 헤비는 다 냈답니다. 이게 얼마나
또 한 번 좋은 일입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대기 말리는 거 안 오시는 분은 애국자입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으로 신경 이등님이 일일이 회원님들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잠깐만 회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우리 회사 우리 참조한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원님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듯이 또 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또 걸리더라도 한 번씩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응답하라. 자, 1988 라이브, 성산의 라이브의 명수입니다. 자, 응답하라 1988. 우리 이흥 씨, 우리 사장님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큰 장소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협찬을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참조한 사람들, 회원들로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이흥 씨, 우리 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25일에 오픈해가지고 참 좋은 신분들 만나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장소가 우리 참조한 사람들 모임의 아지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이 가게를 낮에 와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 하여튼 우리 모임의 모임원들의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좋은 시간 가지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때요? 분위기 좋죠?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이 각 모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장소를 섭외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그래도 이게 그 장소 대업이나 뭐나 그렇게 되면은 저 그런데 진짜 손을 보면서 오늘 이익도 없거든요. 이익도 없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이 넓은 장소를 그렇게 또 협찬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너무 고마운 분이시잖아요.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응답하라 1988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개주를 형님이셔요. 혹시나 우리 개중이나 가족들 모임이나 오셔갖고 항상 찾으시면은 여러분께 많은 서비스가 보답으로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응답하라 1988 라이브 큰 발전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기 뒤에 사모님 잠시만요. 같이 나오세요. 흥신 형님 같이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와요. 모시고 팔짱 끼고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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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시죠? 네. 네. TV에서 보셨죠? 아, 우리 잠시만 짧게만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동기로 오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 있다고 감사드리고, 일단 사장님 여기 용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문제에다가 관련 것 같아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응급할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건장한 길을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하시라고 행복사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음은 조금 우리 쌍둥이들 잠시만 저희 가족 좀 소개 좀 할게요. 아, 같이 집사람이 인사 좀 하고 수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고 이제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됩니다. 우리 큰애들은 시집 잘 다 갔습니다. 참고로. 자, 여러분들 13년 만에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애가 일본형이거든요. 일본형인데
애가 좀 더 닮았지요? 네. 아, 안 돼, 아이고. 그래서 어제 퇴원했어요, 어제. 어제 그 며칠간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빠 이게 모임 한다고 또 하고 왔습니다. 우리 둘이 그 공부 잘하라고, 아프지 말고 잘해달라고 이렇게 뚝딱성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여튼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밴드 이렇게 남들 다 하면서 살 때 나 혼자 이렇게 딱 해가고 다 이해해주고 그렇거든요. 그 24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로 대단하잖아. 우리 집사람 잠시 인사 말씀 내가 와 마이크 더 내릴 테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여러분 주셔서 고맙고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제대로 자, 정리. 얘 때문에 살아요. 얘네들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소장분들 많이 오셨어요.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이제 한 번씩 이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수분들 오셨는데요. 영심 누님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인 가수 서현님 에서 나와 주세요. 우리 세월아 타이틀곡 세월아 요즘 많은 반응을 얻고 있고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초 울산의 노래 강사로서 시작했고 저는 이제 세월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 인사 말씀 부탁드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기다리 많이 해주신 리드님한테 큰 감사 한번 보내드리고요. 새로운 분들도 뵙게 되고 밴드에서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뵌 분들도 계세요. 특히 서울에서 오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열기가 안 식어지는 우리 참 좋은 사람들 신경 때문에 기도님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회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을 받기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아 가수 되시면서 잠시 이제 타이틀곡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나왔어요. 또 전국으로 요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가이자 시인이자 가수이자 팔번 민입니다. 우리 본명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서현, 서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수 서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셨고 저도 멀리서 왔어요. 부산 그 다대포에서 1시간 반 동안 예, 차를 타고 노포동에서 내리면 노포동에서 또 울산 오는 거를 또 타야 돼요. 3시간 걸렸습니다. 예, 오늘 만나뵈어서 반갑고요. 벤에서는 제가 활동을 정말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중년에 들어서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한 번 더 해서 살아보는 게 정말 같은 인생 마무리하고 가는 거 아니겠나 싶어요.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제 타이틀곡입니다. 반갑습니다. 타이틀곡 대박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현 이제 개인적으로 친구인데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타이틀곡이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근데 작곡가 선생님한테 나 이 노래 내가 불러냈어 원래. 근데 자기가 뺏어가더라고. 노래 못하니까. 좀 더 들어보면 진짜 인생이 닮아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밴드를 위해서 항상 요구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공동 리더님들 오신 우리 잠시만 좀 나와주실래요? 우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박중영 우리 공동 리더님
그 다음에 박순희 운동위원님, 이승희 운동위원님, 서울에서 이선정 공동위원님, 울산의 이순천 공동위원님, 네, 나와주세요. 자, 우리 공동위원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부에서 한 5일차 오늘 이제 우리 행사할 때마다 이제 재물을 받고 계셔요. 우리 박순희 공동위원님이셔요. 한번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신부 재물 맡은 박순희입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자리를 꾸며주기 위해서 어찌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시고 다시 더 많이 오시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작게 오셨지만은 오신 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참 키도 크고 예쁘죠? 순이누나 말고 옆에 순이누나 아름답지. 그 서울에서 이제 약사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개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멀미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데 한금에 달려오는 참 고맙고요. 안지나 4년 정도 됐어요. 우리 이선정 66년생 한살 어린데도 오빠고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인사 말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목동에서 온 이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참조한 사람들, 리턴님 안지는 꽤 됐고요. 덕분에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산까지 방문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한 밑자리입니다.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에서 쉽게 만났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좋은 인연으로 오래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울산의 이순철 같은 동네 살아요. 동생인데요. 요새는 좀 바쁘다 보니까 좀 맨글 잘 못 들어오는데 우리 수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승희 젊은이들이 신청이고요. 제가 집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한 조금 서울 인수입니다. 오신 분들 반갑고요. 조금 더 많이 오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자리에 꽉 채워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가지시고요. 저도 오늘 기점을 해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예수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부터 잘생긴 우리 남자분 계시죠? 바로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자기가 좋아하고 생기니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주상호, 주호영을 사랑하는 모임 맞죠? 자, 주상호의 밴드 리더이시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그 유명한 국문화 국어 입시 학원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반정당 주호영 대표님의 그 배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박준영이라는 사람 이름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만큼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사람들, 밴드, 가족님들, 리더님들 오늘 처음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오늘 온 것은 딴 게 아니고 이 신기현 리더님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의 밴드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리더님은 없습니다. 진짜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오늘 와보니까 역시 또 용장 밑에 양쪽으로 없다고 밴드 회원님들이 또 너무나 좋으시네 보니까 그래서 딴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앞으로 제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제 참조밴드는 아니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님들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같이 올려서 재미있게 놀고 또 돌아가면은 또 같이 열정적으로 소통하고 이게 열린 소통의 센스 아니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마무리 수고 좀 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좀 제가 이제 포장하는데 어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밴드는 오늘 유곤영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우리 유곤영 친구들 일어서 보세요. 네? 유곤영 친구들 앞으로 나와보세요. 유곤영 친구들 나와보세요. 유곤영 친구들 나와보세요. 자, 필승이, 은경이, 원철이, 그 다음에, 은배, 주진이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예, 네, 이거 바로 우리 갑장글 친구들인데요. 자, 먼저 우리 거제에서 왔어요. 우리 신윤철. 우리 형님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철. 자, 인사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거제에서 신윤철입니다. 그, 회사는 대우조선 협력체 노가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좋은 기회가 돼서 좋은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고 여러분들도 즐겁고 기쁘고 추억에 남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원님 있네. 자, 우리 예쁘죠? 네. 우리 조은경 친구 울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규현이 친구라서 이렇게 이 밴드에 초청돼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앞으로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달동에 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법률 쪽에 있습니다. 법률 쪽에 있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전문이 이혼 전문이래요. 그쪽이니까 변호사 쪽이니까 상담 같은 거 있으면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서울에서 온 우리 김은경 친구 잠시 변경.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박수 준비. 천만번 들어봐도 질지 않은 말 사랑해. 자, 신경의 청중사람을 사랑합니다. 예, 저는 서초동에서 서울중앙예방법원 앞에 그냥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뭐 저 만날 일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 가정이 행복하고 알콩달콩 살기 때문에 저를 만날 일 없고 오늘 내 생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행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소개 끝나면은 건배제가 제가 금방 노래 불렀다 그거거든. 그다음 그 붙였어. 자, 다음 우리 저 외국인 천 생겼죠. 일라상입니다. 자, 우리 오필성 친구님 우리 막 인사 말씀 잘 해주시도록.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필성이라고 하고요. 제 머리는 제 자연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 신정동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 5년 차고요.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같이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유연찬에 가수로 들어가고 싶어. 나도. 그래서 내려온 지 5년 차 됐고요. 우연찮게 여기 이 가게에 응답하러 해서 제가 지난달 6월달을 여기서 일을 했었습니다. 서빙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신규현 리더님을 만나게 돼서 우연찮게 이런 밴드를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런 모임에 참가를 안 하거든요.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반갑고요. 아무튼 오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옆에 손 잡을 게 없다. 옆에 손 잡아봐. 친구들 옆에 잡아봐. 자, 하늘로 하나 위로 올려봐. 올리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포항의 윤슬,
대구의 김옥주. 나오세요. 어. 그 다음에 저 창원의 선이자. 선이자님 누님. 다음 우리 호주자리에서 부산의 지민 누님. 지민 누님, 이지민, 정순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우리 포항에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11시 20분에 도착했더라고요.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배고 주무시고. 자, 인사. 기현씨 덕분에 여기 들어와서 너무 좋은 만남 됐고요. 기현씨 사실은 안 지 두 달도 안 됐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됐고 오늘 같이 팬들하면서 너무 재밌게 해서 좋았고요. 앞으로 좋은 만남으로 쭉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성 김옥주입니다. 저는 64년생 되는데요. 사실은 95년생이에요. 여자하고 친구인데 64년 돼서 가고 좀 이어부생이 부르고 있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자 하게 만난 지 이제 세 번.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기 잠시 그 속보 한 번만 해드릴게요. 4356 쳐주되신 분. 4356. 우리 사랑하다 했죠? 어, 카메라. 카메라 아닌데. 자.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온 성입니다. 62년생이고요. 저 이런 참 좋은 모임에 매일 오라고 좋겠습니다. 계속 사람을 봐야만 더 친근감 있고 더 그래서 많이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너무 좋네요. 기현 씨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이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제가 할 얘기 없어요.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이지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대요. 동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부산의 박지은,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의 임혜경, 그 다음에 대구의 박정열. 네. 그 다음에 또 이 저기 울산의 박말란, 그 다음에 또 나오세요. 네, 홍문기. 네, 나오세요. 네. 자, 우리 여기서 추측해서 매일 뵙죠? 우리 강말랑 누님 좋은 일 많이 하셔요. 잠시 우리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같이 오러 갔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 뵙고요. 상당히 반갑고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 기현씨 리듬이 좀 잘 되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앞으로 많은 도움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선에서 육사 박정열입니다. 예. 아주 잘생기시네요. 저희 다리 간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예. 네, 너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왔습니다. 사실, 이미 해결돼요. 계속 찾아가고. 예. 아버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들 인상도 좋으시고.
사람은 이렇게 오늘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온 정미경이 늦게 시켜서 혼자 하려고 얼른 태어났어요. 만나서 반가웠고요. 열심히 활동하고 인사하는 분들 많이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아까 서현님처럼 다대표에서 3시간 동안 타고 왔습니다. 우연찮게 리더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 우연히 밴드에 들어와가지고 밴드가 지금 졸지에 6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밴드를 돌아다니고 또 4시 갔습니다. 잡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밴드 있는 게 모임이 너무 좋고 앞으로 참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랑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 사는 미소입니다. 저도 밴드를 이렇게 잘 자주 보고 그래가지고 소리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손녀가 태어나가지고 요새 너무 통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많이 들어가가지고 소통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시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도 본선에 사는 홍문기입니다. 저는 우리 신기현 이름과 같은 한 10년 넘게 친구 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분위기를 같이 즐겼으면 경기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그래도 여기는 우리 핵심적인 사람들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리더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 소장을 받아줄게. 자, 차려. 자,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몇 분 남겼죠. 우리 저기 정문식 사장님 어디 계시지? 아, 예. 그 다음에 배운기 사장님 계세요? 배운기 사장님. 예. 네. 이 옆에 우리 전문식 사장님은 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신경 참 좋은 사람들을 하기 전에 신경의 음악과 문학이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행을 리조트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리운전을 오픈하셨어요. 문수 대리운전이죠? 앞으로 문수 대리운전 혹시나 많이 좀 사랑 좀 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되세요. 우리 정문식 사장님 우리 인사 말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하세요. 네,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식이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기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 호텔에 대표를 있을 때 이 모임이 호텔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호텔에 있다 보면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고객이지만 계속 마칠 때까지 봤는데 참 나도 저기에 가서 막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렬했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님 보고 내가 가입할 조건이 되는지 자기가 내냐 물으니까 많이 좋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입을 하고 제가 이제 부산에 이 트리콜이라는 회사가 이 그룹입니다. 그룹. 네,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중국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장에서 물러나고 저도 그 23478이라는 문수 대리운전을 오픈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앞으로 참 좋은 사람들 우리 리더님 이름이 신기해서 그런지 신기한 우리 리더님하고 같이 네,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비 회원님이세요. 오늘 우리 오피스 친구가 오늘 게스트를 모시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 스님들님 전화 좀 해가지고 초대 좀 해주세요. 우리 배은규 우리 예비 제일 중요한 부분이나 배은규 우리 예비 회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C 서부라는 것 같아. 어피슨 씨가 신경 참 좋은 밴드에 막대한 인물을 갖고 있는 사람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끌려가가지고 사실 비회원인데 이렇게 웅장하게 소개해 주시고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참 좋은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잘 깨워서 저랑 합격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몇 분 남았습니다. 자, 항상 우리 정보할 때마다 스폰을 해주시고 촬영도 해주시고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 지금 차를 빼고 온 우리 동생입니다. 같이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잠시 올라와요. 잠시 올라와요. 예, 맞아요. 오늘 항상 매번은 우리 현수막이나 포토존이나 그다음에 애정까지 그리고 스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촬영까지 이 생생한 모습을 다 촬영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월요일 정도에 편집해서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트로트 다모아 방송국이라는 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 감독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은 또 영상적으로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는 동생입니다. 우리 잠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날씨도 좀 북지근한데 멀리서 이렇게 우산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일본 프로토 TDS 프로토 다마방송이라고 제가 운영하는 방송국인데 여기에 신기현 리더님이 우리 방송국의 피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방송국이 지금 잘 운영되고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트로트 강화 방송국이라고 검색하시면 울산의 가수분들 영상 찍어놓은 게 많거든요. 노래 들으시면 그쪽에 검색하시면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수 유신님도 오셨습니다. 방송국을 표현하시고 울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가수분입니다.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 여부 기회라도 전부 기회라고 여러분들 만나서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사진 찍고 싶다면은 감독님 저도 한번 찍어주세요. 네 분 해주십니다. 수고를 계속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늦게 늦은까지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 저쪽으로 한번 뒤로 한번 보실래요? 자, 아영 감독님 잠시만요. 우리 울산에 우리 가수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니면서요 가수님들 촬영 다 해드립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항상 저희 모임할 때 항상 오셔서 촬영을 해주십니다. 촬영은 두 군데 올라갑니다. 우리 트로트 강화에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언 감독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본명은 아이언 감독으로 다 저통하니까 예쁘죠 후샤에. 인사 말씀 잠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이름보다는 이제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회사는 현대조업이다 이 말씀. 그리고 영상 찍으러 다니고 울산 가수나 지방 타지방이나 중앙무대 가수를 모두 찍고 있어요. 안치고 그리고 부탁하면 영상 찍어드립니다. 일반인이든 가수든 모두든 부탁을 하면. 영상 찍는 거 실력은 없지만 잘 찍고 연결을 하고 근데 영상 찍는 거 좋아해서 찍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약간 고마운 두 분이셔요. 여러분 혹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아영 감독님이나 우리 트로트다모아 우리 이상아 우리 촬영 감독을 찾으시면은 잘 보실 좋은 멋진 영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분이 수고 좀 해주시라고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하실 분이
세 분이 남았습니다. 세 분이 남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애가 돈이 없어요. 아, 진짜 얼마지지? 나도 빌려줘 이거. 친구입니다. 자, 오늘 자 응답하라 1988 라이브의 싱어입니다. 싱어. 아, 좀 더 음악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오늘 2부에 또 진행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래 솜씨 진행과 해운권 추첨 그리고 나와서 나이트도 됩니다. 이 친구가 달렸거든요. 자,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름은 김규영 가수입니다. 리더 싱어. 우리 잠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발매는 한 20분밖에 안 됐어요. 거기 하는 게 친구가 늦어가지고 오신 분들 모처럼 이렇게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항상 재밌는 행복한 그런 시간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저한테 잘 보시면 제가 막 뽑아서 막 던져드립니다. 농담이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 남았습니다. 두 분 남았죠? 최혁준 형님 어디 계세요? 최혁준 형님. 최혁준 형님. 네. 2부 나오는 것부터 보세요. 나오는 것부터 보세요. 최혁준 형님. 예. 자, 퀴즈 문제 여섯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내가 리더의 권한으로 이걸 우리 규영 2부 진행자 우리 규영 싱어가 이거 담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를 정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힌트. 연예인 가족이다. 저요! 저요! 잠깐만요. 연예인 가족 아시는 분들은 아니죠? 몰라요. 자, 첫째, 따라하세요. 연예인 가족이다. 연예인 가족이다. 유명한 탤런트다. 부부가 탤런트다. 그 분의 친동생 되셔요. 자, 그 분이 연예인 누굴까요? 저기, 다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 씨입니다. 아이돌은 파이라. 다시 수민이 뭐라고요? 최수정 어디 들어갔니? 아유 참. 자 다시. 저기 민희 누나. 최수정. 최수정. 최수정 동생분. 네. 그 다음에 또. 최동우. 근데 알잖아. 안 되고. 자, 바로. 하이라 시동생. 하이라? 시동생. 하이라? 시동생. 자, 정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답은? 하이라 시동생 맞습니다. 자,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에서 엔터테인먼트 하시잖아요, 신성 씨가요. 같이 일을 하면서, 울산의 사업차 멋진 작품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흥식 사장님의 또 사촌 동생들이 친척이에요. 우리 한번, 이름은 최혁준, 그 다음에 최수종의 친동생이다. 그게 아시죠? 인사 말씀. 호석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긴 맞을 겁니다.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저를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저 새끼가 책동을 보셔서 내가 김이랑 언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울산 혼자는 두 달 됐고, 울산은 한 26년 만에 왔는데, 신경 리더 만나가지고 울산이 정말 좋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형님께서 마음에 드신 템 주시고 가면 됩니다. 과연 누구 템 갈까요? 한번 봅시다. 자, 누구 템 갈까요? 예!
형님께 갔습니다. 예. 자, 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 남았습니다. 자, 이 친구를 잠시 주목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여행사를 운영을 하세요. 노란 풍선, 명선 여행사. 아, 명선 여행사 노란 풍선이라는 울산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상을 받았죠. 아,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박사입니다. 정확하게? 관광 컨벤션 박사과정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이는 47이고요. 이 친구를 왜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자면요. 앞으로 하반기 때 저와 같이 이제 사무국장을 이제 맡게 될 그 친구 밑에 이민이 여러분께 인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애가 조금 출렁출렁거리지만은요. 근데 애가 어디가 있고 끼가 있더라고요. 좀 더 잠시 후에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앞으로 이게 여행을 가실 경우에 앞으로 하반기 때 여러분이 활기할 수 있고 좀 더 즐겁고 그런 쪽으로 해갖고 여행 전문 그런 코너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담당을 할 거니까요. 언제든지 여행에 관한 거, 관광에 관한 거는 이 친구를 통해갖고 여러분께 상담을 이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국장을 될 우리 박경문 우리 현님 우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세요. 잠시 짧게 인사만